상장 기업의 대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The CEO. 아주 타이틀이 멋있습니다. 주주들의 소환. 상장 기업의 이 주주 입장에서는 대표들을 만나기 어려운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대신 좀 만납니다. 지난 11월 20일 날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A플러스 에셋 서성식 사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융업계에 있어서 A플러스 에셋을 상장하기 전에도 잘 알고 있었죠. 이제 GA라는 보험시장에서 GA라는 단어를 각인시킨 회사가 이제 A플러스 에셋인데요. 예. GA라고 하는 게 뭔지 또 A플러스 에셋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GA는 보험업계 하이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험사가 자기 회사 상품만을 판매하는 데 비해 GA는 전 생보사, 손보사 상품들을 비교 판매해서 고객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할 수 있는 업종이지요. GA에서 상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가입하시게 되면 고객은 여러 상품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GA가 보험산업의 주력 판매 채널로 자리 잡았지만 외형적 성과에 비해 실제로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상장으로 인해 GA의 인식도 개선되고 투명한 방법으로 발전함으로써 GA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저희 회사는 상장으로 인해 고객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요. 영업이나 리크루팅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공모자금은 AI 시대에 맞는 선진형 앱 개발 그리고 헬스케어 등 미래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됨으로써 성장 동력의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콜럼버스 이후로 이제 달걀 세우는 법을 우리는 알죠. 깨서 세우면 되는데 처음이 어려운 겁니다. 이제 GA도 이제 지금은 일반화된 데나 됐지만 A플러스 에셋이 선두 주자라는 점에서 주목해서 봤던 거고요. 성장과 이제 상장까지 이뤘습니다. 예. 그 GA 여부를 하면서 A플러스 에셋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뭐 성공의 비결은 어떤 겁니까? A플러스 에셋의 강점은 힘은 무엇보다 주인의식입니다. 저희 회사는 상장 이전부터 임직원 설계사에게 주주가 될 기회를 제공했고요. 실제로 반 이상이 설계사와 고객이 주주인 회사입니다. 고객과 설계사가 반 이상이 주주인 회사가 과연 있을까 싶고요. 내 회사라고 생각되기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열정이 14년간 펼쳐졌고요. 이런 단합된 힘이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설립부터 A플러스 에셋은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회사의 변별력은 상품, 시스템, 영업 지원으로 대별될 수 있고요. 가장 첫 번째 상품에 가장 모멘텀을 뒀습니다. 설립 다음 해인 2009년부터 업계 최초로 오더메이드 상품이라는 특별한 상품들을 만들었지요. A회사의 특징과 B회사의 특징을 모두 합쳐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오더메이드 상품을 지금까지 80여 개를 출시했고요.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60%가 오더메이드 상품이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독점권을 갖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인당 3.4건, 4인 가족으로 14건의 보험을 모두 정확히 알고 있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진행자께서는 네. 진행자께서 가입한 상품의 내역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하시냐 그러면 이제 정확히라는 단어에 따라서 그렇지만 네, 보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예. 예. 저희는 GA업계 최초로 네. 고객의 보장 분석 시스템을 앱으로 개발했습니다. 네. GA업계 최초고요.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면 물론이고요. 가장 쉽게 인증번호 두 번만 받으면 네. 고객이 지금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통은 이제 계약서 개발했습니다. 작성할 때 주신 서류를 찾아봐야 알잖아요. 예, 그걸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 보험의 상태를 딱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군요. 예. 그럼으로써 실제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 만족도를 높이게 됐고요. 또한 업계 최초이자 최대인 WM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M본부는 국제공인재무상담사 CFP로 구성되어 있고요. 27명의 CFP가 고객의 원스톱 서비스를 세무,
법무 부동산 전반에 종합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금융 그룹 중에 WM 본부가 없는 곳은 없지요. 그러나 저희의 가장 큰 차이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웰스 매니지먼트 이런 웰스 매니지먼트 본부죠. 실제로 고액 자산가를 위한 네. 원스톱 서비스인데 저희는 정확하게 세분돼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 클럽, 법인 고객을 위한 기업 경영 지원 본부, 상속 증여 연구소, 그리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를 위한 개인 기업, 그리고 부동산이 많은 분들을 위한 전반적 세그멘테이션이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 있고요. 저희 회사 매출의 20%는 WM 본부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신뢰도와 파워가 막강합니다. 예.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시스템은 교육입니다. A+S은 14년 전 창업할 때부터 GAE의 가장 큰 약점인 교육을 대폭 강화해서요. 실제 첫 설계사 일을 시작하는 초보부터 하이클래스 TOT까지 전반적으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교육을 강화했고요. 지금은 언택 시대죠. 설계사가 매일매일 영업 현장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핸드폰에 보풀 TV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집에서 이동 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언제든지 바뀌고 있는 제도, 좋은 상품, 성공 사례들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언택 시대에 맞게 가장 앞서 있습니다. 보험 산업은 인지 산업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영업 전개가 안 되지요. 따라서 코로나19 같은 사태는 보험 산업의 위기지요. 그러나 저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튜브로만 영업하는 유튜브 100 프로젝트, 유튜브 스타 100명을, 어느 회사가 유튜브 스타 100명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스타 100 프로젝트를 시행했고요. 지금 40명이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또한 특히 고객이 영업 현장으로 혹은 강연회장으로 오기 어려움을 감안, 언택 세미나를 12월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예. A+S에 관한 설명들을 서성식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 지금까지 이제 성장해서 상장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지난 최근에 실적하고 앞으로 이제 보험업도 이제 어쨌든 성숙기에 접어든 거 아닌가? 뭐 저같이 일반인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요. 앞으로의 GA나 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함께 예. 묻고, 예. 정확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2020년 현재 애플아셋은 4,500명의 구성원이 있고요. 고객이 109만 명, 그리고 188만 건의 계약을 보유한 업계 선두주자입니다. 2019년 매출 2,693억, 순이익 153억을 기록했고요. 이는 5년 내내 연평균 7.7% 성장한 수치고요. 순이익은 34.7% 증가해서 고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실제 GA 업계 전체를 놓고 보면 설계사가 GA 업계 전체가 23만 명, 보험사 소속 설계사 18만 명으로 5만 명 정도 많습니다. 영업실적도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2배 이상,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미래 GA의 성장 가능성은 대단히 밝습니다. 실제로 고객은 나비지요. 유리한 상품, 유리한 조건을 향해 날아갑니다. 실제 스마트 소비가 대세되면서 고객도 전반적으로 상품을 비교해서 선택받고 싶어하지요. GA를 찾는 고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보험 판매 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판불입니다. 보험사는 상품을 만들고 판매는 GA를 통해서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어서 GA의 시장 확대 여지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숫자로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투자자들 감사합니다. 입장에서는 어쨌든 숫자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시간상 저희 뭐 생방이라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요. 가장 예. 궁금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A+SS이 커가는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떤 성장 동력을 이제 채택할 아까 이제 AI 이런 거 말씀하신 게 잠깐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시스템이 다 그렇게 가니까요. 예. KOTC에 보니까 A+라이프라는 회사도 지금 이제 OTC에 있고요. 예. 전반적인 그 A+SS 이제 그룹이군요. 성장 동력 미래 그 핵심 포인트는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A+SS은 14년 전에 창업을 하는 그 시기부터 7개 회사를 운영할 꿈을 꾸어왔습니다. 상조, 셀뱅킹, 대출, 부동산, 헬스케어, 실버케어 등 7개 회사를 거느린 그룹 형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계열사를 상호 시너지 있게 연결한 플랫폼을 구축해 금융과 헬스케어, 실버케어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 그룹으로 성장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회사는 아마존 그룹입니다. 아마존이 전자상 거래를 기반으로 금융 헬스케어, 신용품 물류 패션, 고객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화보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AI 시대에 맞게 대한민국 토탈 라이프 케어 플랫폼 그룹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앱을 활용한 통합 플랫폼 그리고 건강관리 위플 등 대한민국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저희의 목표는 매출 1조 원, 그룹 매출 1조 원, 순이익 1200억을 달성해서 그룹의 성장에 맞춰 계열사들을 순차적으로 상장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금융업계 아마존. 네, 뭐 금융업도 넘어설 수 있겠죠. 일단 금융업을 기반으로 한 아마존을 꿈꾸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그 큰 그림들이 이제 지금 투자자 그리고 지금의 주주 또 미래 주주들도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에게 함께 어떻게 좀 주주로 이제 같이 회사와 성장하고 갈 수 있을까? 투자자나 시청자들 또 예비 주주가 될 분들에게 한번 한 말씀 좀 마지막 해주고 가세요. 네. 한 주식의 과대 과소평가를 평가하는 퍼가 저희는 10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ROE도 32나 되는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회사입니다. 얼마 전 3, 4분기 실적을 말씀 올리면 매출 1911억 원에 순이익 164억입니다.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희는 주식가치 제고가 회사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는 신념을 갖고 있고요. 외형과 효율의 두 마리 축 모두를 견고하게 유지할 예정이고요.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 그룹을 향한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정진해 갈 겁니다. 또한 저희는 정기적인 IR을 통해 회사의 상황을 주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면 물론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 회사의 이익이 주주 여러분들에게 적극 나누어질 수 있게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정말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그거죠. 이제 A+에서 보험을 들고 주주가 돼서 회사도 크고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받고 그게 아주 최고입니다. 오늘 A+에서 서성식 사장님 함께 했는데요. 열정이 넘치시고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못다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실 얘기 있으시면 나중에 또 오셔서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에서 서성식 사장님 오늘 더 CEO에서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